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무용가 예우승이고요.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두 안무가와 소리꾼이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독특한 트렌드로 각자의 그 개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을 때 저는 공연예술 쪽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쪽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쪽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이희문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우승이라는 안무가가 생각이 났었고 예우승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희문 씨의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지금 내가 예우승 씨랑 같이 있는데 좀 나와줄 수 있냐 해가지고 이희문 씨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예술가와 예술가들의 만남이라는 게 뭐 거대한 사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소한 만남을 통해서 평소에 됐지만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 나갈 작품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전혀 이제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묻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두 분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밥만 해주고 얻어먹고 장 보고 뭐 워낙에 팬이었고 제가 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와이프랑 이희문을 엮어서 우리 가족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마침 제가 솔로 작업을 이제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상으로 나올 텐데 네. 거기에 제가 목소리를 좀 담았으면 해서 제가 개인 레슨을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해서 밥을 먹이고 이제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더 가까워지게 됐죠. 그 작품에 대한 역사를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먼저 예전에 벨기에 그 네. 세드라베? 예, 레발레 세드라베고요. 예, 예 알랑 플라테리라는 안무가가 연출을 하고 있고 네. 이거는 이제 2010년도에 저희가 세계 투어를 했던 작품이고요. 피나바우시가 이 당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웃 오브 컨텍스트인데 거기다가 안무가가 포 피나라는 제목을 넣어서 저희가 250회 전 세계 투어를 다녔던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희문 씨 뭐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희문 씨의 그 민요 인생이 있어서 처음 첫 단계 초기 초기 작품에 속하죠. 예, 네. 경기소리 프로젝트도 몇 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공연이 가장 여러 번의 그 공연을 했었던 약간 좀 효자 공연.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제자라고는 초등학생 두 명이랑 이제 어머님들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있었던 그 어머님들을 어머니 제자들 학생들을 저는 그때만 해도 약간 좀 오만은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절대 이 어머니들이랑 제가 한 무대에 설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한테 되게 소중한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제가 공연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민요를 가장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뭔가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어머님 중년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시고 예. 들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뭔가 공연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어머님들을 제 스타일로 귀엽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렇게 막 땡땡이 막 의상에다가 치마도 짤뚱하게 해서 왜 치마는 자른 이유가 제가 춤추는 소유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도 춤을 추게 해야 되니까 네. 치마를 잘라버렸죠. 2018년에 무대에 올렸던 낯선 사람의 효과. 예, 이 작품이 지금 이거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작품인데요. 예우승 안무가가 안무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네. 건가요? 지금 뭐 보시면 이 낯선 사람의 효과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 대면했을 때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더 깊숙이 관계를 맺고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점을 해서 저희가 일반인들 그 다음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그 다음에 또 성소수자들 이렇게 제가 2주간 워크샵을 해서 리서치한 작업이고요. 그것을 제가 몸으로 가져와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관객들이 가운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이 주변에 관객들이 있고 제가 그 안에서 퍼포먼스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그렇죠. 예우승 씨 무대고 그렇죠. 관객들은 삥 둘러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왜 관객들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빠졌잖아요. 이렇게 네네. 눈치껏 빠졌는데 이희문 씨가 가운데로 앉으라고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 본인 작품도 아닌데? 네, 본인. 그래서 아니 왜 저러나? 저는 무대 그 분장실에서 막 사람들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저기 저 모자 파란 모자 아 저기 저희 파란 모자가 아, 이문 씨예요. 어, 지금 막 삿대질하면서 네네 이렇게 아, 이 작품 내 작품 아니니까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앉게 된 상황인 아, 거예요. 아 가운데 내가 춤을 춰야 되는 모자인데. 춰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 이날 즉흥으로 한 시간을 춤을 췄던 이문 씨 덕분에 전혀 콘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니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품이. 왜냐면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아니 그 왜냐면 저 두 달 연습했어요. 두 달 이렇게 아리아리 뮤직비디오의 두 장본인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한번 여기서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리랑 고개는 웬 고개인가 너무 알죠 너무 울적 눈물이 난다 아리랑 얼씨구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노다 나가세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예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예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예 예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예 예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예 예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아리아리 얼쑤 예 예 예 예우승 씨였습니다.